이벤트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 공모자를 물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문제예요. 이렇게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인들의 주된 표적은 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는 대표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불법 유턴 차량. 사기단은 불법 유턴이 많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법 유턴 차량이 나타나면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야, 빼도 박도 못하게. 저건 뭐 어떻게 불법 유턴을 했으니 뭐. 아이 저기 봐봐, 표지 팔로 보고 이게 유턴하는 지역이에요? 아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무도 안전하게라고 해도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 야, 그래서 하기로 운전해. 돈으로 합의합시다. 이처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야, 진짜 알면서 당할 수 없네. 또한 일반 통행도로 한편에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유형. 일반 통행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맞다, 역주행. 뭐 잘못해서 죽겠는데요? 아니 저거 목동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은 일반 통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도로들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한 차량. 범인이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근접해 일부러 부딪히거나 이처럼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넣은 후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한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사람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가 우선 아닌가요? 예? 네? 네. 오, 정지도 넘었어요. 죄송... 어? 아, 나 몰라. 야, 너무 슬프다. 이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란 약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 세 번째는 음주운전 차량. 절대 안 되죠, 음주운전 차량.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거나하게 술이 취한 회사원 박모 씨. 어느덧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가면서 봐. 어? 왜? 내 차 어딨지? 차? 차? 아유, 박 과장님. 저기, 대리 불러. 대리 불러 갔어요. 아유,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 술 하나도 안 취했어. 왜, 대리? 내가 이러면도 운전면허 10년째 무사고야. 걱정하지 마. 아유, 곧 사고 나시겠네. 걱정하지 마. 그래? 네. 걱정하지 마. 저러면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에 오르려는 박 씨. 야, 저기, 저 사람 어때? 저 완전히 취했는데. 이야, 뭘 꺼서 제대로 잡았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몰래 지켜보던 범인들에게 박 씨는 표적이 되고 맙니다. 잠복근무 수준이네요. 어휴. 박 씨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범인들은 박 씨의 차의 뒤에서 오히려 들이받는데. 아, 이거 뭐야! 원래는 귀차 잘못이죠. 그쵸. 안전거리 미약고. 아우, 술 냄새 이거. 아, 이 아저씨 이거 음주운전 했잖아? 아, 저렇게. 어쩐지 차가 춤을 추던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우. 우리가 아유. 죽게 생겼네, 이거. 아니, 뭐라고요? 아니, 당신들이 먼저 뒤에서. 그쵸. 받았잖아요. 아저씨, 음주운전을 사고 내면 형사처벌 되는 거 모르시나? 면허 취소에 몇천만 원 손해, 사회적 망신까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럼요, 적당히 합의하시죠. 아, 좋아요. 저 안 줄 수 있겠어요? 저렇게 나오면? 1200만 원에 합의 봅시다. 네? 1200만 원? 아이고야. 범인들의 어이없는 요구. 참, 대리운전이야. 대리비 2만 원.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잡힌 박 씨는 범인들에게 순순히 1200만 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배네, 만배네. 이처럼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빈발합니다. 야. 좀 따라가네. 네 번째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범인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뒤따르던 차가 근접해 있는 경우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고 차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안전거리를 지키셨어야죠. 야, 환자인데 괜찮아? 이제는 이거 무섭다 이제. 미리 하고 서 아주. 특히 고가의 외제 차량이나 평소 몸이 안 좋은 환자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실제로 좁은 골목에서 후진 중이던 운전자 정모 씨는 불현듯 튀어나온 황모 씨의 차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운전 좀 잘 하시죠. 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차에 큰 상처도 없는데요, 뭐. 좋게 해주고. 아, 그럼 나중에 연락 주세요, 뭐. 연락 주시죠. 됐다니까.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은데 뭐. 맞죠? 되게 친절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러고 뭐. 서로 이렇게 상호 양해하에 헤어졌는데. 다음 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뭐라고요? 뺑소녀? 그렇지, 뺑소니가 되죠. 정 씨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 답답해. 번호 어떻게 알았죠?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범이었던 황 씨는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헤어진 뒤 곧장 정 씨를 뺑소니로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 선생님, 다리가 졸라. 안 들려요. 어머. 게다가 사기범 황 씨는 의사까지 속여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금으로 무려 5억 3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처럼 접촉사고 후 연락처 없이 헤어졌다가 뺑소니로 몰리는 피해 유형까지 그 수법은 실로 교묘하고도 다양한데 사진 찍어놔야 되나? 실제로 곳곳에 도로를 나가 살펴보면 서슴지 않고 불법 유턴을 하고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시도하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숱하게 눈에 띕니다. 바로 이러한 운전자들의 무심한 교통법규 위반은 단지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범죄의 수렁으로 빠지는 길. 게다가 사기범들은 뺑소니, 음주운전, 앞지르기, 횡단보도 사고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표적이 된 운전자들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범인들의 거액 요구에 따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사기범들에게 순순히 합의금을 주는 것은 보험 사기 범죄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으며 연간 약 2조 원에 이르는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선량한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